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15면쯤에 있는데요.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 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노라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끼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강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말씀대로 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과 나라의 마지막을 지켜봐야만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시간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함락되기 일보 직전에 유다는 애굽 나라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애굽군의 도움으로 잠시 예루살렘의 포위가 풀려집니다. 아마도 시드기야 왕에게는 애굽의 도움으로 이 바벨론으로부터의 잠시의 자유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신락 같은 이 희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속적으로 선포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그의 기전을 계속해서 울렸고 시드기야 왕은 이 내면의 희망과 절망이 오가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는 보아하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이 시드기야의 그런 내면의 혼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는 유다의 고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러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 에벳 멜렉의 간청으로 구출이 되죠. 그 말씀이 우리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본문에서 잘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구출이 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국엔 이 시위대들, 이 경호대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성전으로 은밀하게 불러서 새로운 계시를 듣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고, 혹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떠한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의 신변을 보장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17절부터 23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죠. 그것은 시드기야 왕이 기대했던 어떠한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 바벨론 나라로부터의 해방, 자유,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전과 받은 말씀과 다른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할 경우 그의 생명이 안전할 것이고 예루살렘도 불사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그들의 가족도 목숨을 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가 바벨론 왕의 고관 관리들에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거나 도망할 경우에 예루살렘 그 성이 파괴되고 그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를 은밀히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말을 해줄 것을 요청했죠. 여러분,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뜻을 계속해서 전했고 이 시점에도,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반응을 쭉 살펴보면 여러분, 그가 계속해서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반응과 순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는 어떠한 결단도 하지 않고 순종의 모습은 더욱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19절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시드기야 왕의 결정적인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미 바벨론에 항복한 자기 동족이 자신을 조롱할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미 바벨론에 항복한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바벨론 왕이 왜 시드기야 왕을 그들에게 넘겨줄 것을 미리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왜
바벨론의 항복한 유다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을 조롱하겠습니까? 이미 먼저 왕 시드기야 왕인 이 왕보다 자신들의 왕보다 먼저 나라를 배신하고 어떤 면에서 이 바벨론에 항복한 그들이 무슨 염치로 자신들의 왕을 조롱하고 그를 그렇게 멸시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은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있어질 일도 아닌데 그 일을 미리 자기가 예상하고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미리 앞당겨 되어질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은 이 두려움 때문에 방향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게 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두려움으로 방향을 잃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대상이 무엇입니까? 저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바르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력이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지요. 돈이 많은 어떠한 사람, 권력을 가진 어떠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 어떠한 힘, 그러한 능력이나 그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리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고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해야 하며 그러한 두려워해야 할 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염려케 하거나 두려워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죠. 바이러스가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어떠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몸, 이것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저와 여러분 인생이 맞게 될 죽음이죠. 그것은 언젠가는 당연히 찾아와야 할 그런 일이고 맞이하게 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 주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평안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성도의 영광들을 또한 생명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한 후에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자신과 대화를 나눈 그리고 자신에게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고 지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는데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드기야 왕의 말을 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말대로 모든 것들을 행했더니 여러분 그 목숨이 여러분 살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시드기야 왕이 듣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끝까지 머뭇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또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남유다 왕국은 그렇게 멸망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만 봅니다. 주변의 환경에 마음이 짓눌려 어떠한 것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은 결국에는 비참한 자신의 모습이고 예루살렘 모든 사람까지도 또한 예루살렘 성까지도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의 결단을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살아내기를 원할 때 또한 그렇게 살려 하나님께 결단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때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승리케 하실 그런 놀라운 영광의 삶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 오늘도 필요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그러한 삶,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성도의 영광된 삶을 모두가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